눈물과는 여전히 긴장되긴 해요. 네, 봤어요. 자, 가시죠.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본인이 늦었다 생각되면 기다렸다 타세요. 카드 나왔어요. 카드 드세요. 저 위에 나왔대요. 헉. 자,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 내리지 마. 올라가고 내리지 마. 내리지 마. 카드키 있으신 분은 먹고 오세요. 자, 카드키 있으신 분 먹고 와요. 전 없어. 천천히 뭐 드시고 오세요. 오셨네요. 등간님은 안녕님하고 피링님 얘 잡고 시체 네. 대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술병 클릭하고 갔다 오세요. 피링님 얘아 일어나 자기야. 아 갔다 오세요 피링님도. 자, 저희는 진행하고 있을게요. 분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리님 길 알아요? 잘 가고 있어? 뭐야, 피리님 어디가? 아, 길 모르시는구나. 일로 와. 아, 그거는 나중에. 일단 그거 빨리 하고 와요. 안녕님, 피디님 챙겨. 피디님 처음이라 잘 몰라요. 피디님 데리고 가.
뒤에 로머요. 요대님 뒤에 로머. 여기 쭉 잡아놓죠? 어차피 가야 되니까 쭉 잡아놓죠? 어차피 입구까지 잡아놔야 되니까 들어오시면 말씀 주세요. 원장님하고 피디님 엘베타고 내려오시면 말씀 주세요. 다 잡았네요. 입구까지는 이제 프리패스.
자, 휴식.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셔도 돼요. 한 5분 이상 걸리죠? 어? 앨런 어디 갔냐? 설마 나 앨런 먹은 거야? 창고에 있나? 아, 입구 도착. 오케이. 천국 있는데 오시면 돼요. 딱 맞았네요. 이 카드 업그라는데 다 뚫어놨어요. 일단 마중 나가보죠. 더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님 일어나. 천천히 오세요. 다 뚫어놨어요. 감사합니다. 피링님 여기 보이는데 카드 이게 아마 세 번 정도 해야 되거든요. 세 번인가 네 번? 일단 여기 안녕님이 색깔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여기 전리품에 뜰 수도 있고. 피디님이 처음이라서 황색. 황색 얻으셨으면 11 치세요 피디님. 오케이 가요. 펫 해제. 펫 해제. 피디님 늦게 떨어져도 돼요. 펫 해제. 늦게 떨어져도 돼요. 펫 해제는 기본적으로 두 발이 떨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펫 해제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바로 갈게요. 나 당연히 딜 안 쓸 줄 알고 있었는데 딜 튀었어. 아, 딜 좋으시다. 자, 이동할게요. 다 밀어놨습니다. 아직도 외부에요 피링님.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하려면 저렇게 한번 왔다 가야지 한 번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는 1순위 로제님, 2순위 사제님, 3순위 안녕님, 4순위 전대. 4순위 제가 해서 보니까 3-4순위까지는 오긴 오는데 5순위는 감망성 없어요. 피리님은 포기하세요. 어차피 제일 쪼렙이니까 많이 오셔야 되니까. 감사해요. 자, 버프 돌리고 갈게요. 자,
사제님 버프 리필요? 예. 네. 시간 맞출게요. 아, 네. 오케이. 가요. 분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부족합니다. 분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부터 갈게요. 피디님, 여기는 폭탄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템 반짝반짝거린다 먹으러 가지 마세요. 이거 파티창 잘 보세요. 재밌군요. 저 한번 여기서 폭탄에 죽은 적 있어요. 일단 왼쪽부터 진행되거든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파티창 잘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 빨간색으로 공격대 말로 뜨고요. 전 그걸 몰랐어. 약 하나 설치했고 하나 더 설치해요. 뭐야? 이런 씨, 내 아까운 보보 잘못 눌렀어.
얘 에미만 따라다니시면 돼요. 에미 위치 쫓아가면 돼. 자, 에미가 뛰죠. 그럼 이제 나오면 돼요. 10초 폭발. 분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칸 하나 설치.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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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나오세요. 분노가 부족합니다. 자, 가시죠. 빵. 감사합니다. 깜빡했어. 깜빡했어요. 몰라 그건. 그건 몰라요. 야. 아니, 6시. 이게 좀 오래 걸리는 던전이라서 오늘 저녁은 와이프도 짬뽕밥입니다. 맛있겠죠?
분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이셔. 그리고 피리님 꼬질꼬질, 아, 로제님 멋있게 내려오네. 꼬질꼬질 물건 하나 먹었을 거예요. 이거 한 번만 하세요. 쓰레기템이야. 더 이상 하지 마시고 한 번만. 한 번만. 충성. 저것도 퀘스트예요.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거 다 완료하셨으면 일로 오시고요. 그거. 저 기계 한번 클릭하면 돼요. 아니, 하나만. 하나만. 자, 이거 클릭하셔. 이 기계. 여기 여기. 이거 톱니로 바뀌잖아.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퀘스트야. 한 번만. 그리고 등가님 따라서 카드 업그레이드 하시면 돼요. 대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어디 쓸까요? 자, 청색 하셨으면 11 치시고.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분노가 부족합니다. 클릭하세요. 고맙습니다. 클릭 클릭. 등가 좀 클릭해요. 오케이. 얍. 호이케예요. 지금 피리님 보시면 저기 경복이 있잖아요. 제처럼 생긴 애가 지금은 노란색이라 중립이잖아. 이제 빨강으로 보이면서 경보 발령 그러거든요. 쟤를 쳐야 돼. 쟤를 못 치면 제가 나쁜 놈들 엄청 끌고 오거든요. 그냥 팥종이에요. 그리고 전멸 가능성도 있으니까. 제가 지하 2층 정도에서 나오니까
나올 때쯤 제가 말을 하면 아니요? 딸은 무엇보다 걔를 먼저 죽여야 돼. 지금 얘 말고. 일로 오세요, 쭉쭉. 지금 얘 말고 쟤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 얘가 경보발령, 경보발령이라고 해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근데 걔를 못 잡잖아요? 그러면 걔가 애들 엄청 끌고 와서 이제 파 쪽나는 거야. 너무 멀리 있습니다. 어딨냐? 방사물 폐기물아.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 2차 하세요. 치지 마시고. 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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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지마요. 자, 2차 클릭. 사제님은요? 사제님 안 하셔도 되나? 사제님은요? 오케이. 여기 있네요. 방사선 폐기물. 얘가 보스예요. 첫 나왔네요. 축하. 빠질게요. 일로 오세요.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냉장고 1순위 로제님부터 드세요. 다 드시면 1일 쳐주시고요. 자, 로제님부터 다 드시면 1일. 분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경보 장치. 경보 발령. 경보 발령. 침입자 발견. 지금 저것처럼 빨리 처리해야 돼요. 잘하셨습니다. 보셨죠, 페릭님? 저거 놓치면 다 죽는 거예요. 소병부터 잡으시죠. 분노가 부족합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경보장치 신경 써 주시고요. 냉장고. 여기 경보장치 좋네요. 경보장치.
노제는 지금 다 드셨으면 111 쳐주시고. 분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 다 못 드셨죠, 냉장고? 좌측에 자, 저는 이순이 사제님. 사제님 드세요. 네, 다 드시면 말씀하시고. 뭐하니? 왜 안 가니? 아, 그럼 안녕님. 이제 가서 드세요. 딜 중지 앞에 드시고 오십시오. 자, 이제 보스예요. 갑니다. 정의의 처단이다. 여기서 또 안녕님 얘기해 주세요. 색깔 더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세리님 됐어요? 됐으면 111.
이제 강호글도 엄청 잘 잡죠? 분노가 부족합니다. 근데 17기를 써야 되는데 분노 30까지 납두기가 쉽지가 않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야? 적색. 적색 못 얻었어요? 아까 적색이라고 적었잖아. 다시 갔다 와요. 다시 갔다 와. 죄송합니다. 예. 피링님이 처음이라서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그럼 아까 안 하셨나 보네. 오세요 피리님, 그거는 다음 팟에 해요. 이게 길팟이 아니니까. 아까 못 챙긴 거야. 아까 전에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거야. 그거는 어차피 놈니건 또 오셔야 되니까 그때 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길팟이 아니니까. 그럼 다 가르쳐 줬는데 놓친 거는 피리님 탓이에요. 누굴 원망하면 안 돼. 이게 길팟 아니니까. 야, 그럼 제가 먹을게요. 피리님이 오뎅이었으니까. 옆에 가시죠. 그리고 혹시 에드라더라도 두머리까진 그냥 잡으니까요. 네. 안심하세요. 지금 경보 발령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고요. 경보 발령이 나오는 마지막 스테이지. 너무 멀리 있습니다. 4개.
5개. 일로 오세요. 그쪽 아니에요. 6개. 분노가 축적되지 않습니다. 정보 발령. 정보 발령. 정보 발령. 침입자 발견. 침입자 발견. 자, 여기서 탱. 여기 탱. 여기 분진. 갑니다. 밀쳐내기. 이렇게 해서 제가 밀쳐내기 하기 때문에 저 있는 데서 돌진하는 전사다 그러면은 바로 파탈 기한이에요. 피리님 아셨죠? 저기서 그냥 잡는 전사라면 네, 파탈 기환하시면 돼요. 낙사로 죽어요. 잘못하면 7개. 사위 넥 물리세요. 로제님은 패스. 오케이, 축하요.
그리고 피링님, 여기서는 피링님이 아까 한 두 번 정도 실수했잖아요. 여기 애드 잘 나거든요. 그냥 소환 빼주세요. 해제. 소환수 해제. 끝내지 마세요. 저희가 딜이 모자른 팟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저건 일반 몹이니까. 8개. 분노가 부족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애드 날 수 있어서 이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돼. 지금 놈니건이 좀 억가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카드 갱신 9개. 쟤네 잡은 다음에 하죠. 카드 갱신. 노자님, 얘 화염방사기 할 때는 한탐 딜 십시다. 얘가 불 아플 수 있으니까 한방 쉬어요. 한탐 쉬어요. 쟤는 안녕님 저거 하시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피리님. 그러니까 아까 한 번을 놓치신 거야. 색깔을 딱 보셨어야 되는데. 다시 가기에는 로제님하고 채우님이 우리 길팟이 아니니까 다음에 하시는 걸로. 테스트는 못했다고 죽지 않아요. 싫은데. 아니 이 사람들 왜 자꾸 그래. 네, 매일 갈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완료. 이제 피리님이 저 냉장고 드시면 돼요. 마지막. 그리고 얘는 마반이거든요. 쟤는 마반이니까. 근데 지금 펫이 없으니까 딜 하셔도 돼요. 자 이제 폭탄이니까. 자 폭탄 다 디코 있으시니까 저는 폭탄 제거를 할 겁니다. 안 빠져요. 그 다음에 다른 양변 아셨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폭탄이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 몰라 원거리들은. 그러니까 20m 안에 들어오면은 목 이름표가 뜨죠. 그 거리에서 딜 하세요. 그래서 폭탄 먼저 제거해 주세요. 경보 발령. 침입자 발견.
침입자 발견. 오, 빠르다. 자, 한번 시험 삼아 잡아보죠. 자, 연습용. 그렇게 루제님처럼 들어오셔도 되고. 아, 루제님 자랑이 잘하신다. 그리고 여기는 에드가 진짜 억까가 나거든요, 피리님. 그러니까 왼쪽 벽에 붙어주세요. 왼쪽 벽에 붙어주시면 돼요, 이동할 때. 네. 오케이. 감사해요. 자, 갈게요. 루제님 잘한다. 이래, 오케이. 맞네요. 오케이, 굿. 아, 뭐 다들 너무 잘하셔서 뭐. 대부분 옴니건에서 죽는 게 이 구간에서 터지는 거예요, 피딩님. 정석적으로. 네. 저처럼 비상식적으로 일상적이지 않게 죽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고 대부분 터지면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왜, 왜, 왜? 저 안 주셔도 돼요. 괜찮아. 자, 집중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아마 한두 마리 정도 경보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경보 발령에 신경 써 주시고. 다들 너무 잘하셔서 뭐. 네, 그러시면 돼요. 이거 다시 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엄청 위험해요. 자, 마지막. 네, 달 한번 해주시고. 자, 아마 끝에 한 마리는 안 올 거예요. 이번에도 안 오네?
사절이요? 아, 저쪽 백? 쟤 뭐 주는데요?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굳이 저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뭐 주는데? 드시고 싶은 템 있어요? 저렇게 잡아서 다시 나와야 되잖아. 사제님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사제님 드시고 싶으신 거 있어요? 저 냄드? 그럼 잡고요. 그럼 잡고 그냥 아니면 그냥 막부에서 똥이고요. 망치? 망치면 누구 거예요? 사제? 일단 잡고 나서 보죠. 집중. 네. 일단 잡고 나서 봅시다. 한 명이라도 잡기를 원하면 잡아보죠. 잡길 원하시면 잡을게요. 일단 막고부터 잡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왜요? 어? 아 이제 긴장이 안 되잖아. 완전 안정적이잖아요. 피리님은 딜하지 말고 저기 냉장고 보이죠? 네, 냉장고 드세요. 드시고 이제 펫 끝내시면 돼요. 인프 끝내주세요.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자, 탐하고 가죠? 네, 탐하시고. 자, 한번 볼까요? 놈니건. 아, 사절. 총기류. 아, 한손 장비 둔기. 사제한테 좋네. 잡아보죠. 네. 사장님. 마포 잡고 잡을게요. 네, 망치 나오면 좋겠네요. 자, 가죠. 갈게요. 자, 들어오세요. 문 닫게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설명할게요. 여기서 본 여기 저기 지금 제 자리에서 탱. 예. 본진은 지금 보스 자리고요. 그리고 피링님 보시면 제 자리에 한번 와 보세요. 피링님. 나머지 분들을 탐하시고 보시면 지금 여기 얼굴들이 다섯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이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전기가 찌릿찌릿 오거든요. 전기 오는 표시. 그러면 얘네들이 입에서 폭탄이 나와요. 그럼 여기 빨간 거 보이시죠? 빨간 버튼들. 톱니바퀴로 바뀌잖아요. 마우스 커서가.
이거 눌려주면 얘네가 입이 닫히면서 폭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치지직거리는 데 가서 빨간 버튼 누르면 입이 닫아지고 폭탄 나온 거는 딜로 처리해 주면 돼요. 그거는 로제님이 같이 해주세요. 이제 피리님 알고 계셔야 되니까. 네, 진행할게요. 네, 갈게요. 지금 치지직 두 군데죠. 폭탄 나와요. 폭탄이 복수한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치지직. 수고하셨습니다. 얘 또 나왔냐? 자,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막보. 이거 밑에도 잡아야 되나요? 애들 날 줄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잡을까? 안 잡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얘까지만 잡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알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다 잡고 갈게요. 가운데랑 가생자리 다. 폭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폭탄. 애들 나서 죽는 것보다 나니까 여기는 제가 안 해본 데라 최대한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잡을게요. 경보발. 여기 또 세 마리네. 자, 한 마리 달, 변. 펫 해제시켜주세요. 맞다. 펫 해제시켜주세요. 없어도 돼요. 그리고 피린이 가까이 와서 폭탄이 어떻게 깔리는지 한번 봐봐요. 그러면은 좀 더 이해가 갈 거야. 아까 폭탄 봤어요. 저기 얘도 잡고 가요. 뭐야, 이거 버그야? 어머, 얘 버그인가 봐. 아이, 나이씨. 경보 발령. 침입자 발견. 나이스. 사제님, 이거 버그라서 전멸 나올 수 있다네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제 버그래요. 지금 긴 말 많이 오네요. 예. 네. 전 기원할게요. 아유, 그냥 이거 그냥 포기해요, 이거. 예. 네. 그냥 쪽 낼게요. 예, 네, 쪽 낼게요, 이거. 자, 기원. 내려온다고요? 예. 네, 이건 기원해요. 예. 네, 영상도 있다네요. 이건 기환해요, 기환. 예. 네. 이거는 기환할게요. 아니, 저걸 왜 잡아? 아, 진짜. 이제 환장하겠네. 뭐야 이거? 아 진짜 씨. 아 짜증나. 아니 뭐 테마나 이렇게 목숨을 걸어. 나왔네요. 자, 기환이요. 힐링도 빨리 기환해요. 안달라 버프 있네요. 고생하셨어요.